진중권, 내가 남팸이라고?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SNS를 통해 자신을 남팸이라고 칭하는 데 대해 사양한다며 자신의 스탠스는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. 다음은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. 나보고 남팸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난 페미니즘이 뭔지 잘 모르.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찬성하지만 페미니즘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있기에 그 모든 흐름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서로 부딪히는 그 모든 유형에 다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명칭을 정중히 사양하는데 그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. 아주 옛날, 그러니까 90년대 중반경,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여자친구가 나보고 너 어디 가서 페미니스트라 하고 다니지 마. 내가 죽여버릴 거야. 라고 했거든. 난 죽고 싶지 않아요. 게다가 공약에 부담이란 게 있거든. 나 또한 진공 상태에서 자란 것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진보적으로 사유한다 해도 몸 안에 이미 다양한 차별의 코드들이 기획된 터. 입으로 페미니즘 떠들다가 그 신체 코드가 무의식 중에 표출되는 순간 위선자가 되기 십상이고 솔직히 그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페미니스트의 편을 든다면 그것은 그저 페미와 안티페미의 얘기를 각각 들어봤을 때 논리적으로 페미 쪽의 주장이 합당하고 안티페미의 주장들은 견적이 안 나올 정도로 형편없다는 판단에서 취하는 태도일 뿐 페미 대 안티페미 싸움에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음. 홍백과 합전하냐? 그 나이에 유치하게 돼. 내가 그런다고 페미니스트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야. 페미니스트들에게는 기껏해야 이젠 젠더 의제까지 남성이 주도하려 하냐는 비아냥이나 들을 뿐이고 미대녀들에게는 저 새끼 뭔 일이냐.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으니까 뭐 이런 소리나 들을 뿐이지. 주제 파악 정도는 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그냥 내 스탠스는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해. 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 병짜증이 나거든. 하나님이 머리를 달아줬으면 좀 쓰고 살아야지. 헤어스타일러들 연습용으로 달아주신 것은 아닐 터. 난 데카르트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어. 철학자로서 그걸 좀 덜었으면서들 살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뿐.